야, 이거 진짜 어, 진짜 많이 제일 공포스러운 흔들 바이다. 이거 못 하잖아. 그래도 다른 데 취직했던 연어가 또 같이 있다. 이거 찍어 보진 않았는데 네. 그 사람들 일을 뛰어. 예, 네. 그럼 유침 지어 돈 주는 데가 있어 요새. 어? 아 이래야 되는 거지. 아니 또 내가 완전 가야잖아. 꼬리 일단 우리의 그 미녀 이선의 강사님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그런 사용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냥 컵에 지금 4명씩 이렇게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따뜻한 차를 준비했거든요. 그러면서 포차를 많이 이제 해요. 이렇게 아까 그 자리에서 그 거기 마중터에서 이제 마중터잖아요. 마중터니까 거기에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먼저 이제 좀 릴렉스 해주는 게 그렇게 해주는 거지. 좀 마음을 편안하게 일단 그렇게 해주고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보통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거기에서 직접 키운 그런 꽃으로 꽃으로 이제 꽃차 이렇게 말려서 꽃을 이용하기도 하고 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 또 뿌리를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다 이용을 해요. 종류별로. 그래서 그게 아예 약용식물학으로 따로 있을 정도로 되게 발달이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단 저는 그냥 집에 있는 그 라즈베리하고 이게 지금 뭐냐면 아 이거 네 명이 마시기 전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데 다 마신 다음에 해야 되는데 주세요. 그런 다음에 안 먹은 사람들은 나 로즈마리? 아니 로즈마리가 아닌데 라즈 안 가르쳐 주지 다 마신 다음에 해야지. 아까 뭐라고 주세요. 두 개는 이름이 나오는데 앞에 두 글자는 그건 또 자세히 안 들었어. 꽃잎차라고 하잖아. 아, 꽃잎차로 많이들 한다고. 라즈베리라고 라즈베리라고 했는데 난 로즈베리는 아는데 라즈베리는 몰라가지고. 허브. 장미. 허브겠지. 허브는 보통 이제 꽃 종류들 다 그런 걸 이제 허브차라고 얘기들을 해요. 보통. 다 드신 다음에 이따가 조금 더 드시고 싶으신 분은 더 드셔도 돼요. 좀 남았네요. 안 드신 분들. 2m 이상이 교목인데 얘네들은 몇 미터까지 자랄까? 얘 지금 여러분들 기술직이니까 잘하잖아요. 50m 이상 자랄 것 같은데? 아니 보통 아파트 한 4층까지가 제일 거기가 제일 위험 무서움을 느끼는 데라면서 거기가 몇 미터예요? 10m 정도. 그래서 더 올려보세요. 지금 이 나무는 한 몇 미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한 이 정도면 20m? 아니 10m 넘지 30m 넘지. 아니 이게 아파트 한 30m 돼요. 10m 넘지 않아요. 아, 11m. 꼭대기까지 가면 유격장의 저희 최고 인간이 위험한 그 위험을 유지하는 30m 많이 많아야 30m. 그게 4층 높이 우리가 아파트 3층 높이 10m 돼요. 그보다 더 된다. 그래서 메타세콰이어가 제일 키가 큰데 그러면 몇 미터일까요? 한 60m 돼요. 60m 더 내려가요. 45m, 50m 넘을 것 같은데? 50m, 45m보다 또 더 밑이에요. 아, 네? 생각보다 많이들 부르시네요. 보통은 뭐 10, 20, 뭐 우리 학생들한테 하면 10, 20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이 부르시네. 30m 하겠지. 뭐. 35m. 35m까지 가요. 35m. 메타세콰이어 제일 큰 게 35m까지 가요. 35m 제일 큰 게 거기 자라는 애들 봄이 쪽에 제일 많이 자라잖아요. 이런 메타세콰이어가 그런 애들이 35m까지 자라요. 그래서 이 메타세콰이어 열매로도 보면은 많이 뭐 저기 열매가 우리가 예 네, 열매가 안 떨어져 있나? 솔방울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니트 솔방울 같이 조그만 거 예 조그맣게 떨어져 있는 애들이 없나? 한번 찾아보세요. 요건 아니에요. 오 맞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로 학생들이랑 생태놀이도 많이 하는데 한번 보세요. 입처럼 생겼잖아요. 입처럼 네, 입처럼 생겼잖아 지금. 이거 갖고 계세요. 제가 루페 하나 꺼내볼게요. 그거를 실제 모양을 한번 루페로 보면 아 이거 잘렸네. 되게 특이해요. 아 이렇게 보는 거 이렇게 이렇게 보고 이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오, 나 이거 삼나무인 줄 알았더만 삼나무 아니에요. 메타세콰이어거든요. 이거를 볼 때 여기 손에 놓으세요. 본인이 볼 때 이렇게 놓고 딱 대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그린자키가 한 명은 라틴어로 이게 잘 안 보이는데 이거를 그 코스모스를 보니까 이걸로 다른 분들도
와, 진짜 우주가 보여. 아, 진짜 우주가 보여. 와, 난 삼분이 안 된다면 이게 우리가 보고 저 현미 형을 보고 우주를 봤어. 그게 뭐냐? 코스모스 잎이야. 그때 봤잖아 같이. 봤나? 아니, 그때 저기서 차 한잔 마신 거. 은하수 같이 보이는 거 봐. 그렇죠. 은하수처럼 보여. 입술 모양으로 보이지 않아요? 코스모스. 하나하나가? 그 코스모스 명칭이 우주잖아. 어, 그래? 그래요. 영어로 우와. 코스모스가 저 우주라는 뜻이에요. 맞아, 코스모스. 코스모스가 우주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 진리를 알았지. 야, 이. 코스모스 그걸 기억하고 계세요 지금? 오, 나 그때 계속 코스모스니까 인사 모양이나 이런구나. 보세요. 보세요 한번 손에다 대고. 왜 저기 중이 그 손바닥 아니 보조 아니야? 후배잖아 후배 잘 모셔야지. 제일 무서운 저기 선후배 관계 아니야. 한번 보세요. 봤어요. 나. 봤어요? 네, 네. 안 보신 분. 봐봐 이렇게 하고 딱 대고 네, 눈을 딱 대고 해야 돼. 저 이제 퇴직해온 좀 먹고 살기 화석처럼 생겼네. 그리고 입술 모양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하나가 입술 모양 같죠, 사람 입술 모양처럼. 말로 해라. 허리도 만들고 예뻐서 모양이. 예쁘지도 좀 행복하지가 않아. 자, 이동하겠습니다. 말년이 제일 비참한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시작이면 뭐 이렇게 외국적으로 이제 뭐 하고 있는 거. 백수 생활해보니까 아유 이제 지겨워 이제. 뭐, 빨리 자격증 그거 저 남은 한 달이 준비해놔야 돼. 아 전기는 뭐 또 일이 많아가지고 전기 기사로 그냥 그러니까 인생 이막을 안전 관리잖아. 전기 나무들은 다 안아보셨어요? 나무 한번 안아보라니까? 왜 그러냐면 나무를 한번 안아보셨는데 제가 나무를 따뜻한 데서 나무를 한 번씩 안아보셨어요. 나무를 안아봐. 숨쉬는 것 같아. 제일 말 안 듣는 회원님들이네.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말 안 듣는 회원님들은 처음 봅니다. 말 좀 잘 들으세요. 네, 나무를 안고. 자, 뭐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냄새가 나나? 나무는 에너지가 있어요. 치유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안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거는 어떤 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오감 중에서 뭘 제일 많이 사용하죠? 오감 중에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시각이잖아요, 시각이잖아요. 시각을 제일 많이 쓰고. 그렇다면 제일 먼저 우리한테 받아들여지는 감각은 뭐죠? 시각일까요? 아니면은? 청각일까요? 촉각일까요? 뭘까요? 우리한테 제일 먼저 받아들여지는 감각. 촉각. 땡. 시각이 좀 비슷하긴 한데 땡. 촉각, 촉각. 청각. 소리를 제일 많이. 청각. 소리가 제일 먼저야. 0.1초. 그리고 그 다음에 시각은 0.2초. 또 비슷해요. 청각하고 시각은 비슷한데 그 다음에 이제 후각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데 우리가 이렇게 만져보는 거 이건 뭐죠? 촉각. 촉각이죠. 촉각은 우리가 이렇게 만져볼 때 알아요? 그러기 전에도 우리가 시각으로 벌써 아 얘는 좀 꼬칠꼬칠하겠어 이런 게 느껴지죠. 이런 거를 간접적인 감각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촉각은 되게 간접적이에요. 그런데 산림치유를 할 때는 촉각을 많이 써요. 왜 그러냐면 시각이나 청각 같은 거는 바로 받아들여지고 예민하기 때문에 금방 피로해져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산림치유를 할 때에는 그런 청각이나 시각을 이용하지 않고 그거를 배제하고 이렇게 촉각 같은 걸 이용해서 사람을 편안하게 해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얼음을 봤을 때도 그렇잖아요. 얼음을 봤을 때 얼음을 우리가 만져봐야지 차갑다는 걸 느끼나요? 그래요? 아니요. 아니잖아요. 우는 순간 어머 쟤는 차가운 거야. 저걸 만지면 차가울 거야. 그걸 우리가 알죠. 그래서 촉각은 되게 간접적이에요.
그 대신에 다른 감각을 배제했을 때 그게 편안하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막 너무 뭐 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많고 이래서 지금 이제 집중이 안 되는데 이따가도 조금 이동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나무들, 어떤 나무들도 상관없어요. 나무들에서는 다 치유의 에너지가 있거든요. 그 에너지를 나랑 교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한번 느껴보도록 할게요. 또 가면서도. 네. 네. 나무 에너지를 느껴보고 교감을 네. 가져야 됩니다. 잘한다. 오, 선생님, 어이, 전번 선생님이에요. 자격증만 딱 되는 게 아니야, 이 사람아. 자격증 따면 될 것 같아? 자격증은 기본이고. 아니, 지금. 원래 잘했어요. 아니, 자격증 따면 다 미우나? 선생님, 자격증 따면 이게 많이 지금 방향이 나가신 거예요? 네? 완전 모르잖아요 지금. 안아봐. 어, 이건 크니까 두 명이 안아봐야 되겠는데? 두 명이. 아우라가 있다. 오. 이거 무슨 나무? 나무? 아니 무슨 참나무 이게 뭔 나무야? 근데 저 방울이 많은 거 달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와 이런 게 달려. 플라타나스. 맞아 플라타나스. 와. 어. 그러네. 옛날 우리 초등학교 때는 있잖아 여기 방울 이런 거 다 풀려가지고 숨었다고. 이거 맞아 맞아. 쓸데없는 네. 나무. 옛날에 초등학교에 플라타나스 나무가 많아서 구멍 뚫려. 맞아. 말리면은 짝짝하고 뗄까 뿌리 못 쓰고 그다음에 이게 봄에 그 저기 방울 생기기 전에 엄청나게 저기 뭐 여기 기억나시죠 여기 아까 여기로 하려고 그랬어 근데 딴 팀이 하고 있어가지고 다시 내려간 거지 마중터 아, 25분 남았습니다. 뭐가 25분 남았어? 시간 저 12시를 예약해놨습니다. 아. 시간이 금방 가네. 어, 여기가 아직까지도 여기는 네. 예쁘네. 여기 그래도. 메타시커에 그러니까. 어, 응. 단풍나무 있고. 네. 여기 너무 예쁩니다. 어서 오세요. 학생들. 학생들 빨리 와요. 빨리. 자연 치유에 집중. 이거 제일 이쁜 길이잖아, 여기. 옆으로 가는 길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 그냥 아예 막힌 곳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어. 요 밑에서 할게요. 진행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요가하고 간단하게 그리고
아로마 마사지 하는 거 잠깐 하세요. 예. 마늘 걸로 이동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사람들이 있으니까 좀 내려놓고 가. 좋아, 좋아, 조심. 전화 뒤에 주우자. 누워서 몸을 멍때리 위해 딱. 단풍이 아직도 예쁘네 여기는. 색깔별로 또 틀려요? 앉으시죠. 뭐 촬영만 계속 하실 거예요? 앉으세요. 저도 앉아요? 네, 앉아서 찍으세요. 앉아서 찍으면 되죠. 무슨 색깔? 주황, 연두, 노랑. 노랑 주세요. 노랑. 누랭이가 아주 인기가 좋네. 여기 누웠다 일어났다 이런 거 아니야? 가부좌를 들고 앉는 거예요. 앞바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앉아야 되는데 그렇게 앉아도 가능하시면 그렇게 앉으시면 더 편해요. 그러셔도 되고 그냥 아니 나 이거 불편하다 그냥 앉아있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앉으셔도 되고 그리고 편안하게 진행을 하세요. 네, 이렇게 앉으시는 게 제일 좋기는 해요. 본인이 이제 자세를 취하시고 싶은 대로 편안하게 자세를 일단 취하세요. 그렇게 다 벗고 신발을 벗고 그렇게 앉으셔도 되고 그대로 그냥 유지를 하셔도 되고 Thank you.
구경을 살짝 스칩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 보세요. 가만히 눈을 뜨고 일단 요가를 할 건데 간단한 요가 동작을 할 건데 호흡이 제일 중요합니다. 요가는 그래서 호흡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지금 있는 상태에서 살짝 옆으로 사선으로 이렇게 좀 가볍게 내려놓으시고 가볍게 저처럼 이렇게 가볍게 놓으시고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마실 때 모든 흉곽도 활짝 열고 배도 한껏 부풀려서 고무풍선처럼 내 배를 만듭니다. 한껏 부풀려 보세요. 몸을 가슴도 활짝 열고 그 대신 턱은 당깁니다. 숨 내쉬면서 코로 다시 내쉬면서 쫙 조여주세요. 몸을 이번에는 조여주세요. 관략근까지 꼭 조여주세요. 다시 한번 갑니다. 코로 숨 들이마시고 커다랗게 부풀리고 숨 내쉬면서 몸을 꽉 조여줍니다. 다시 한번 코로 숨 들이마시면서 커다랗게 부풀리고 숨 내쉬면서 몸을 조그맣게 조여줍니다. 내 몸을 꽉 조여주세요. 등하고 허리가 붙는다는 느낌으로 조여주세요. 자, 이 호흡이 편안해지셨다면 그 호흡으로 계속 가면서 요가 동작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번에는 다 같이 살짝 펴서 옆으로 쫙 펼치고 흉곽을 쫙 열어보세요. 흉곽을 쫙 열고 턱은 당기고 턱을 당기고 자 이제 오른손 위로 쫙 올려보세요. 귀에 닿는다는 느낌으로 위로 쫙 올려서 내가 내 손을 누가 위에서 잡아당겨 위로 쫙 올려서 옆에 머리 상대편 머리 이렇게 상대편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유지합니다. 숨 코로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다시 손 이번에는 정수리로 가지고 가서 시선은 내 옆구리 턱은 쇄골 가까이 살짝 가볍게 눌러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하나. 잘하셨어요. 손 내리시고 다시 한번 다시 쭉 펴고 이번에는 반대 왼쪽 우리 올려서 옆으로 천천히 갑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하나, 정수리로 가지고 가고, 시선은 내 옆구리, 턱은 쇄골 가까이, 가볍게 눌러줍니다.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하나.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럼 손 앞에서 가슴에서 깍지 위로 쭉 위로 쭉 턱은 당기고 턱은 항상 당기세요. 위에서 누가 천장에서 내 손을 잡아당겨 위로 쭉쭉쭉쭉 위로. 자, 오른쪽부터 넘어갑니다. 몸은 움직이면 안 돼요. 팔만 내려가는 거예요.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내려가서 내가 내려갈 수 있는 만큼 자세는 움직이지 않고 가능하다면 시선은 반대편 천장 하늘 반대편 하늘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유지합니다. 셋, 둘, 하나 천천히 올라오시고 이럴 때 이 운동을 할 때는 항상 이 어디지? 여기 중심 여기 복근 여기에 힘을 주세요. 여기 힘을 눌러주는 거예요. 거기는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갑니다. 다 반대 방향 왼쪽 시선은 반대편 하늘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여자가 저거네 셋 하나 저 이 남자를 천천히 흥분에 힘주고 천천히 올라옵니다. 잘하셨어요. 위를 한번 쭉 당겨보세요. 저기 뭐 우리 기지개 펴듯이 쭉쭉쭉쭉쭉 위로 쭉쭉쭉쭉쭉 올리고 탕! 어깨 뒤로 한번 으쓱 다시 한번 어깨 뒤로 으쓱. 어때요? 좀 시원해지셨나요? 별로예요? 뻐근합니다. 뻐근해요? 뻐근합니다. 요 정도로 뻐근해. 이거는 정말 기본이야. 이거는 완전 기본이야. 그러면 목 좀 늘려볼까요? 우리 목 늘려보는 거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손 가슴에 이렇게 이 여기 양쪽에 있는 이 쇄골을 내가 이렇게 살짝 당긴다는 느낌으로 살짝 안아주면서 밑으로 내리고 자, 턱을 천천히 여기 어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천천히 위로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세요. 내 턱이 하늘을 향해서 있다는 느낌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래서 내 그 앞목을 쫙 늘려서 목에 있는 주름들을 다 없애보세요. 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셋, 둘, 하나 천천히 목에 힘주고 천천히 내립니다. 목 다칠 수 있어요. 천천히 좋았나요? 안 좋은가 봐 다들. 아, 좋습니다. 피드백이 없어. 피드백이 다들. 손 내리시고 움직이기 땀이 싹 나시네. 요가는 별 동작이 아닌데도 우리가 보통 때 쓰지 않는 동작들을 하기 때문에 땀이 나고 한 시간만 하면 땀이 줄줄 흘러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아로마 마사지 한번 해볼게요. 친구들끼리 하고 이럴 때는 이제 서로 막 이렇게 부식부식 해주고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이제 각자 하는 걸로 할게요. 로션 바르듯이 일단은 하고 냄새. 호흡을 눌러줍니다. 세 번째 손가락 꼭꼭꼭 눌러서 위로 올라가고 정전해서 손톱에도 세트쌓아 꾹 눌러주고 팡 풀려주고 다시 정성 들여서 내려오고 내 손 꾹 눌러주고
이번엔 검지예요. 천천히 정성 들여서 꼭꼭꼭꼭 눌러주고 위로 왔어요. 손톱 꾹 누르고 탁 당겨주고 다시 정성 들여서 꼭꼭꼭꼭 눌러주고 이번엔 엄지 가까이 오목한 곳 꾹 눌러주고 자 엄지예요. 천천히 정성 들여서 올려주고 엄지예요. 꾹 눌러주고 탁 꾹꾹꾹꾹 눌러주고 됐어요. 그러면은 이제 손 이렇게 손바닥 여기 엄지에서 여기 통하는데 여기 꾹꾹꾹꾹 눌러주고 쉬어야죠. 이렇게 하면 꾹꾹꾹꾹 눌러주고 자, 그다음 반대편 손 새끼손가락부터 또 천천히 올라가고 손톱 한번 튕기고 천천히 내려오고 오목한 것 한번 꾹 눌러주고 다시 두 번째 손가락 올라가고 네 번째 손가락 올라가고 손톱 한번 꾹 누르고 탕 튕겨주고 다시 천천히 정성 들여 내려오고 오목한 것 꾹 눌러주고 올라갑니다. 세 번째 손가락 천천히 올라가고 손톱 꾹 누르고 팡 튕겨주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옆에 오목한 곳 눌러주고 이번엔 검지 천천히 올라가고 손톱 한번 꾹 누르고 튕겨주고 천천히 내려오고 이제 엄지 사이 꽉 눌러주고 아, 엄지 갑니다. 이제 천천히 올라가고 엄지 손도 꾹 눌러주고 탕 튕기고 다시 내려갑니다. 잘하셨어요. 뒤로 돌리고 손바닥 이 엄지 옆으로 해서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앞뒤 정도로 꾹꾹 눌러주세요. 시원하게 앞뒤면서 시원하게 꾹꾹 눌러주고 11시 30분 넘었어요. 천천히 내려가야 될 것 같아요. 소감 한 말씀 수고하셨습니다. 안 하신 분들, 아까 얘기 안 하신 분들 한 말씀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요. 이 숲 속에 등산 많이 하고 했는데 오늘 체험하고는 느낌이 다르네요. 쭉 이렇게 낙엽 한구 느껴지고 100m 한구 높고 차도 맛있게 먹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먹는 게 다르네. 그냥 못 마신다. 어이 이게 나 뭐 꽃비처럼 막 꽃비처럼 됩니다. 12시. 아니 지금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어디 나 이거 올리는데 왔는데 여기. 그냥 같이 가면 빨리 올라오면 된다. 올라오라 그래. 청소년 수련반 있는데. 아 옛날에 저기 그 저 우리 산림치유 산림치유 했을 때 거기 입구 있잖아. 산림치유 센터 해법방이요. 메타사파이어 나무 있는데. 부모님에서 걸어 오신 거예요 지금? 슬슬 걸어 오셔. 슬슬 걸으면 맞아요. 슬슬 청소년 수련반 그 앞에 내가 있을 때. 글로 안 가. 그쪽으로 안 가. 계속 들어와 갖고 동물원 옆. 또 저 숲으로 들어와요. 아 그러면 미궁 장어구이로 가세요. 그냥 가라 그래. 많이 끌러 오라. 많이 끌러 오라.
많이 들어 거기 있잖아. 그 장어 찍고 하나밖에 없는 거 같은데. 자, 여러분 여기 찍은 거? 저기 찍고 있으니까. 찍고 있는 거야? 화이팅 한번 합시다.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하라고. 화이팅 하래. 하트를 하트. 나뭇잎 한번 맞아 볼까? 저 정도는 우산 따위. 나뭇잎 한번 맞아 볼까? 이리 올라가요. 일로. 네, 누가요? 이게 아름다운 길이야, 이게. 그러니까, 근도가 있어. 전국에서 진짜 제일 아름다운 길을 뽑힌 길이잖아. 여기. 우와, 멋있다. 그럼 한번 여기서 한번 촬영 한번 짜고. 여자도 아니면서 그래. 와, 이거, 야, 이거 진짜 진짜 많이 제일 공포스러운 분들 봐이다. 이거 아니고. 제일 연장자가 누구였죠? 형이 형 자리 없어. 있어 있어. 아니 제일 뭔가요? 여기서 저 호순 씨하고 나하고. 이거 먹고. 내가 질 빨라. 되지. 그셔도 돼 이제. 왜? 질 연장자. 됐어 됐어. 그만. 내가 주세요. 회장님이 대파이 여기 회장은 다 회장이에요? 다 회장이에요. 아, 회장이에요. 자, 선배 제일 회장이에요. 회장이에요. 제일 어린 사람이 왕이야. 유관이 형님 빨리 하세요. 현영이 친구야. 가세요. 아, 빨리 하세요. 아, 빨리 하세요. 회장이 없어요. 회장 없으니까. 아, 회장이 되니까. 내가 할까? 내가 할까? 나 하세요. 자, 우리의 만남을 위하여. 위하여. 아, 그게 그렇게 힘들어.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 이제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아, 좋다, 좋다. 나는 여기 하나 왔어. 갖고 와요. 이거 순간순간 다 찍히는 거야, 이거. 순간순간 다 찍혀. 순간 여기 있는 거 아, 어제. 어제? 그저께. 아직 찍는 중이야. 내 사진 찍을 때마다 찍으셨어. 이거 어디다 뺏어야지. 그럼 소주 먹을 건지. 팔아야지. 소주 먹는다고? 아, 이거 먹고 와. 빨리 왜? 그냥 떨어지고 먹어야지. 아, 고기 안 먹었는데. 전체적으로 건배 한 번에 건배.
자, 건배. 자, 건배해라, 건배. 건배하고. 찍는 사람이 건배해라. 자, 앞사람. 건배. 자, 버티에. 아, 반갑습니다. 네. 아니, 술이 없어, 근데요. 아니, 급작하게 하라고. 아니, 급작하게 하라고. 그래, 있어, 있어. 차 집이래요. 그래서 나쁜 그러니까 이거를 신경치료하고 키우면은 30만원이 되는 거야. 올려봤네 또. 아 60만원인데 아니 신경치료할 때 하루에 5만원 정도 들어간대. 4번 와야 되고 뭐 쉬우고 그러면 10만원 맞아요. 월요일날 아니 그게 아니라 누가 시킨 사람이 있겠지. 아니 여기가 아니 되는 거야. 아니 이게 그 거야? 성천 입장 성천 여기 저 사람 눈주셔야 되네. 어? 있는 거네. 천천히 입장. 네? 여기. 별거 없다. 숫자를 하나 더 주셔야겠어. 여기 천천히. 그런가 보네. 더 주는 거예요? 이게 맞는데요, 저는. 카운터는 카운터로 가져오시면 더 리필하고. 아, 리필? 아, 리필?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철씨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있나 그런 거는 집에서 고맙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니죠? 네. 이성철 씨 것 같아요. 아니 없으면 먹으려고. 뭐 우리야 뭐 네. 아무거나 먹으니까. 벽에 아니 벽에 앉으셔야 돼요. 저 팩은 여유 남은 대로 가져가 드릴게요. 뭐? 뭐를? 지금 팩이 없는 거예요? 네, 개수가 모자라서 저희 받자마자 팩이 뭐예요? 팩이 뭐예요? 목에 여기다 목 팩. 아, 피로풀을 하고? 오, 가끔 보네. 성철씨가 아이스 시켰어요. 아이스 시켰죠? 네, 여기에요. 저쪽에 앉으시는데. 소리로가 지금 안 보내고. 내가 아이스 먹으려고 딱 상했어. 손님은 지금 없던데? 야, 이거 누가 빌렸어? 얼마 받는데?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그래서 월요일 월화 교육을 받았는데 결론은 뭐냐? 다 현찰로 해갖고 이씨 다 근거에다 넣고 그, 아니야 저, 그게 아니고 노무대가 지금부터 현찰만 갖고 있다가 걸린 거 아니야? 아니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말고 아, 그거 저, 조기 수령을 갖다 놀아야 되는데 조기 수령을 150만 원 이하로 떨어 150만 원으로 떨어져 오케이 국민연금을 아이 지금 내방금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자산이었어 자산인데 그게 다 걸린 거 아니야? 자기 국민연금하고 연금하고 그다음 이자 소득 자산하고는 틀려 3목이 연금하고 이자 소득이 합이 2천이 넘어가면은 그게 해당이 돼. 그래서 자식한테 못부터 근데 그러면은 150으로 하면은 2천이 안 돼. 그 대신에 내 압살 그 돈은 별도로 딴 데 빼놔야지. 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발부하다고 왔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 근데 얘는 한 2천만 원 아무 데 가려고. 그냥 잘한 거야. 아니 미리 먼저 받는 사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안 되는데 해당이 안 되네요. 여기 안 돼. 여기 있는 사람들은 부유하신 분들이다. 아니 누가 믿어? 나도 그거 받으려고 노력했는데 안 돼. 안 되거든. 안 되는데. 아니 기본적으로 나는 있어. 아, 요즘 세대.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우리 직원 중에, 공종태가, 저기를 먼저 받았어. 조기 수령으로. 지금 야당 탄을 서야되고, 막 저기 저기 공종태 씨가. 아니, 근데 나중에 회사로 들어가서 하잖아. 회사에서 내주기 때문에 당연히 없어. 이게 열이 많이 나고. 그렇지. 그렇지. 건강 한번 너무 신경 쓰지 마. 1년에다 넣어두면 어떤.